여보세요? 사백이 형이야? 사백이 형! 사백이 형, 나 인형이야. 나 지금 못된 또라이 같은 가필드 고양이랑 깡패 두목 못된 가필드 고양이한테 1,000원 뺏기고 제 앞에 있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빨리 살려줘. 빨리 끊어! 오라 그래! 빨리 일찍! 알았어. 이렇게 된 거야? 끊어. 자, 이렇게 돼서 못된 고양이가 돈 1,000원을 인형이한테 뺏었는데 얘를 인질로 잡은 거야. 왜? 깡패 두목이 1,000원이 더 필요하대. 근데 얘네 형이 누군지 알아? 우리 인형이 은행에 잡혀있지. 봐주래. 얼마 불쌍해. 이거 봐. 우리 인형이 형은 일반 애가 아니야. 어? 초사형 강아지거든. 이제 얘네는 다 죽은 거야. 누가 올지 알아? 자, 정의의 영웅 싸대기가 올 거야. 싸대기가. 어? 얘는 잡혀있어. 불쌍하지 않아? 이게 지금 지가 잡혀있는지 몰라. 이거 밧줄에 묶인 불쌍한 우리 인형이.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짱 맞아? 짜짜짜짜짱. 야, 400이야 짜짜. 어우, 누구야? 내 동생을 괴롭힌 게. 아, 목 쉬었어. 누구야? 내 동생을 괴롭힌 게. 우리 나의 인형이를 데리고 간 애가 누구야?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거야. 다시 우와 날아가. 나다 이 싸대가. 이 새끼가 아직 맛을 못 봤구나. 뽕! 뽕! 야, 봐봐. 싸대기의 장품. 장품! 이제 고양이 죽었어. 자, 우리 싸대기가 싸대기가 일단 고양이 죽였어. 고양이 봐, 고양이. 고양이 죽었어. 고양이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두목이 나타난 거야, 총을 들고. 싸대기, 너한테 총을 쏘겠다. 핑! 오!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널 용서하지 않겠다. 빨리 이쪽이나 봐, 이제. 동안아, 빨리. 아이, 감각 없어. 너 밑에 나봐야지 죽으래. 정의 이름으로 너 용서하지 않겠다. 자, 두목 죽고. 자, 널 풀러주겠어. 이제 밑에 여기 잡고. 동안아. 자. 형아 왔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오구 형아. 가까이 잡아줘야지 얼굴 뽀뽀하는 거. 형아 왔어. 기다렸어 형을 얼마나. 그럼 내가 누군데? 난 배트 싸대기야. 배트 싸대기. 널 풀러줄게. 우리 애기를 감히 이 새끼. 형아 고마워. 형아 원래 내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바로 가려 그랬는데 아니 오락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다시는 안 그럽게 집에 일찍 일찍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 그래 우리 애기야. 형이 힘들었으니까 너를 핥아줄게. 사백아 핥아. 그렇지. 아, 우리 사백이 연기력이 쩔어. 그렇지. 얼마 불쌍해. 야 때리면 어떻게 네가 구해준 거야. 사백 핥아줘. 이쁘게. 네 동생이야. 누가 누굴 괴롭힌지 모르겠어, 싸대가. 빨리,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동생한테. 발 올리지 말고. 자, 이쪽에서 올라봐. 싸대가. 너는 동생하고. 자, 우리 싸대기 형, 얼굴. 싸대기 형, 그 싸대기의 동생 인형이를 구출한 거야. 악당무리. 초리 앤 퍼피. 야, 씨. 자, 악당한테, 악당을 물리치고 싸대기한테, 칭찬을 해주고, 우리 그동안 고생을 악당한테 끌려가서 고생을 한 인형이한테, 우리가 위로를 좀 해주자. 그 싸배기가 동생한테 위로하는 모습 보여줄게. 위로해. 이거 봐. 아니, 네가 동생을 이렇게 깨물어 보면 좀 핥아들어, 핥아. 싸대기 씨. 왜 묻고 이러냐고? 아, 뭐야, 있어. 그 이상한 여자애. 뭐야? 철이엔 토이. 철이엔 퍼피 있어. 뭐 내가 뭐시 장난감 강아지로 막 그 유튜브 하는 애들 있잖아. 짜증나. 난 실제 강아지 같다 하는 거야.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오빠가 목이 씌어서 지금 못하는 거야. 목만 안 쉬고 다시 할게 한번. 알았지? 그리고 오늘은 울산에서 니네 알지? 저번 주 고무신 당첨자 고무신을 데리러 지금 울산에서 올라오고 있어. 울산에서 올라오고 계셔. 이따가 당첨이 되신 고무신 당첨자 인터뷰 동영상 오빠가 캐슬 TV로 올려줄 거야. 오빠가 목이 쉬었는데도 열심히 너네들한테 재밌게 해주려고 구연동안 해준 거야. 목 진짜 쉬었어. 그래서 재미없어도 웃어주고. 알았지? 자, 고무신 당첨자가 고무신을 데리러 오는 영상을 오빠 이따 올려줄게. 얘들아 점심 맛있게 먹어. 나 누구냐고? 철이엔 퍼피. 자, 대한민국 최초 애견방송 캐슬TV의 철입니다. 자, 구독해라. 구독 신청 꼭 해줘.